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진행시켜드릴 강의는 부고갈 뇌전증의 비밀, 즉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뇌전증의 비밀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롤란딩 뇌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롤란딩 뇌전증이요. 지난 시간에 롤란딩 뇌전증의 자연 치료 경과는 100% 완치가 된다. 100% 완치가 되면 뇌손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 자체를 갖다가 명확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런 롤란딩 뇌전증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옳을까? 치료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실제 아이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치료를 선택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해볼게요. 이게 제목이 이렇게 들었나요? 롤란딩 뇌전증, 항경련제 없이 치료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앞에 편에서 롤란딩 뇌전증에 항경제제 써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특수한 롤란딩의 뇌전증, 아주 특수한 극소수의 특수한 롤란딩 뇌전증에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언제든 부상 위험이나 뇌손상 위험이 있는 건데 거의 확률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부재 있는데 롤란딩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죠. 냅두면 난데 왜 병이야 이게. 뇌전증이라는 병명을 붙이는 것도 이게 되게 그냥 의학적으로 편의적인 그런 분류예요. 가만 냅두면 낫는데 잘 지나가도록 관리해줄 성장통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롤란딩 뇌전증이면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이게 그 아이가 성장통 같이 그 크면서 요란 떠는 거라고 결국은 좋아질 테니까 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관점을 갖다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롤란딩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다. 잘 지나가도록 관리해줄 성장통 같은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가 이건 결국은 완치가 될 건데.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니까 그 고생을 갖다가 없애려고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롤란딩은 병이 아니다. 어린이 성장통이다. 자 제가 여기서 빨간 것이 병 세 개 네 개를 썼는데 오줌 싸게 이거 옛날에 병이라고 그래갖고 막 한의원에 약 지어먹으러 웃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와도 오줌 싸게 치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왜? 크면서 좋아지니까.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만 주지 마세요. 애가 오줌 크면서 오줌 쌀 수도 있지.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자, 열성경련, 단순 열성경련이 있어요. 이게 보면 끔찍하지만 이것도 치료할 병이 아니라고 자연호전된다라고 부모님들 인식이 되게 많으셨어요. 옛날에 한 번만 열성경련 해도 막 애 업고 뛰고 별 다른 그 응급처치하고 날렸는데 열성경련 한번 하면 아 이건 크면서 없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성경련하면 그때 애만 응급적이 위험하지 않게 해주고 열만 시켜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열성경련 하면 이제 응급실로 뛰어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좋아질 건 이제 아니까. 이런 인식이 이제 부모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왜 크면서 좋아지니까. 예? 그리고 이걸로 큰 문제도 없으니까 손상도 안 가니까. 성장통. 애들이 자다가 무릎이 아프다고 울죠. 발목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성장통인지 알아요. 예? 이게 치료 대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크면서 좋아지니까. 부모가 알아요. 아, 이 성장통이니까. 성장통이니까 크면서 좋아질 거니까 이거 따로 치료할 병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롤란딩 뇌전증은 크면서 좋아지는데 뇌도 손상이 안 가는데 이거 치료할 병 아닌 거예요. 왜? 크면서 좋아지니까. 그냥 어린이 성장통 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그 경과예요. 성장에서 나타나는. 이 오줌 싸개라는 거는 성장 과정에 방광신경이 불안정하면서 나타나는 미성숙하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열성경련도 뇌신경이 미성숙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성장통일 뿐이라고. 성장통도 그 관절 부위가 조인트가 막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일시적인 통증일 뿐이라고. 롤란딩 뇌전증? 롤란딩이라는 부위에서 성장통 같이 뇌파가 극소파가
한지파가 발생하는 아주 특수한 성장통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장통인데 뭐하러 치료해? 뭐하러 왜 부작용 있는 약을 먹어? 뭐하러 왜 뇌전증 약을 먹어? 뭐하러 애가 부작용 맞게 집중력 떨어지고 졸음이 오고 학습 능력 떨어지는 그러한 안경연질 먹여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경 이 롤란딕 치료에서의 1차 목표는 뭐로 해야 되냐? 어차피 좋아지는 것은 되게 명확해야 된다고. 어차피 좋아져. 어차피 좋아진데 그럼 뭘 치료해야 되는 거야? 좋아질 건데. 이게 뭐냐면 1차 목표는 부작용 없이 경련 발생률을 감소 조절시키는 거. 이게 이런 거죠. 어차피 좋아질 텐데 좋아질 때까지 100번의 경련을 하면서 좋아질지 50번의 경련을 하면서 좋아질지 10번의 경련을 하면서 좋아질지 이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이가 뇌가 고장나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것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니까 경련을 하고 나면 지치니까 경련을 하고 나면 회복할 때 힘드니까 경련까지 갈 때까지 아이가 짜증이나 신경질이 늘고 수면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경련 발생률을 갖다 감소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즉 뇌전증은 어차피 좋아지는데 치료법도 없거든. 이 롤란딕 뇌전증은. 그러면 부작용 있는 치료법은 일단 피하는 게 무조건 많고 환경제 먹일 이유가 없죠. 어차피 좋아지는데 왜 부작용을 택하냐고. 발생률을 떨어뜨려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일상생활의 부작용 감소시키는 법. 유발요인을 조절하는 거예요. 유발요인. 유발요인 조절만으로도 경련 발생률은 현격하게 감소합니다. 자, 유발요인 3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후에 경련을 조절하는 유발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질 겁니다. 유발요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수면관리예요. 잠을 안 재우면 경련한다 해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도 경련한답니다. 자, 유발요인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해요. 애가 혼나도 해요. 애와 부부 이런 스트레스 관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민감성 있는 체질은 그 체질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유발요인 세 번째는 약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련을 유발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예요. 항히스타민제. 오늘도 애가 굉장히 치료가 잘 되던 애가 경련을 해갖고 왔는데 제 치료 중에서 수능도가 높았던 애가 항히스타민제 먹지 말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피부과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항피부과 약 항히스타민제라고. 자, 감기약이나 피부과 약 복용 금지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아이들은 경련 발생률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요 유발요인 관리하는 법은 차후에 강의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유발요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 조절하는 거는 수면관리, 스트레스관리, 그 다음에 약물관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의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연영양요법이나 한방면역요법의 우수예요. 저는 약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불안전한 수면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민감성 있는 그런 체질과 그런 브레인 상태를 안정시켜줘요. 그러면 아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리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저런 약물 관리, 항히스타민제 쓸 필요가 없는 체질적 안정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저는 약을 이용해서, 한약을 이용해서, 즉 부작용 없는 한약을 이용해서 유발요인을 갖다가 없애나가고요. 부모님들은 생활관리를 통해서 유발요인을 없애갑니다. 그러면 경련을 직접 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는 경련 발생률이 현격하게 줄어가요. 정말로 롤랜딩 뇌전증은 이런 유발요인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도 경련 발생률이 현격하게 줄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롤란딩 뇌전증의 치료의 2차 목표는 간질뇌파를 조기에 소실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 이게 6편 영상에서도 얘기했어요. 오래가는 애는 만 17세까지 가요. 빨리 끝나는 애는 7세, 8세 이때도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차이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되도록이면 빨리 끝나는 게 맞잖아요. 빨리 끝내도록 뇌파가 조기에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치료는 뭐냐? 뇌파가 롤란딩 뇌파를 없애버리는 치료가 진짜 치료인 거예요. 예? 롤란딩 뇌파를 갖다 없애는 치료. 그럼 양약 항경련제는 롤란딩 뇌파를 갖다가 없앨 수 있냐? 못 없애. 못 없애는 건 둘째치고 더 지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서울대 논문에서 나왔어요. 분당서울대 논문에서 뭐냐면 해보니까 이게 논문에 의하면 항경련제를 사용하지 않은 채 뇌파가 정상화되는 자연호전된 그룹이 평균 뇌파가 정상이 되는데 거의 2.9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항경련제를 사용한 평균 그룹은 4.1년 경과했대요.
물경 14개월 이상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아, 물론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항경제를 사용한 그룹은 조금 더 증세가 심한 그룹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래서 그게 오래 걸린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건 이제 합리적인 추정일 뿐이고요. 이건 일단 팩트 자체는 항경제를 먹은 애가 무려 14개월이나 더 걸렸다. 뇌파가 정상화인데 이게 팩트예요. 이거는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여러 번 해봤자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항경련제 자체가 뇌의 성장 발육, 즉 이게 롤란딩 뇌전증이라는 건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성장통이라는 건 성장을 완만하게 잘하면 빨리 소실되는 거예요. 근데 항경련제가 뇌의 성장 발육을 돕냐? 아닙니다. 방해해요. 뇌파의 안정적인 그 안정화를 방해해요. 예? 뇌의 기전을 갖다 방해하는 거라고 이거는 자연적인 뇌의 기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뇌의 성장 지연 현상, 뇌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부작용에서 항경련제 먹은 어린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세상에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데 뇌파가 빨리 가라앉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논문에서 이 논문에서 항경련제 먹은 아이들이 14개월 정도나 뇌파가 정상파로 되는 게 지연됐다. 이건 상당히 일관된 게 입증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 롤란딩 뇌전증에 항경련제 사용하면 뇌파가 정상파가 되는데 더 오래 걸려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완치되는데 더 오래 걸린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1차 자료가 나온 거예요. 자, 롤란딩 뇌전증에서 이 롤란딩 뇌파를 빨리 소실되는 것들은 항경련제로는 오히려 역행한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한방치료가 뇌파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보면서 그걸 알거든요. 이 아이의 뇌파가 변하는 징후를 갖다가 알수 있어요. 뭘로 알수 있냐면 날카롭던 성격이 예민하던 성격이 온화해져요. 애가 편안해져요. 해피해진다고 얘기해요. 감정도 짜증, 신경질 쪽이 나오고 공격적이고 이러던 게 굉장히 순탄해져요. 온순해지고 수능적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게 뇌파가 막 흥분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한약을 쓰여지면서. 즉 롤란딩 뇌전증의 유발 요인을 제거하면서 치료하면 아이가 굉장히 차분해지고 산만도도 감소하고 짜증도 줄어요. 이건 뇌파가 변하는 징후거든요. 뇌파가 변하기 때문에 학습 상태나 아이의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통계로 입증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거 논문 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즉 논문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뇌파가 좋아지는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입증이 되냐면 제가 한 적어도 100케이스 정도를 갖다가 제가 한약을 썼을 때 뇌파가 좋아지는 케이스가 몇년 정도 걸리는지 측정해 봐야 돼요. 그래갖고 저기서 걸린 2.9년보다 더 빠르게 한 2.2년 정도로 나온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요. 힘들어요. 예. 근데 뭐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간 전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 어쨌든 한방치료가 뇌파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한방치료가 근원을 치료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하는 한의사분들이 많은데 이 뇌파도 보지 않으면서 근원 치료한다는 얘기는 이게 택도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서 보면 한약을 쓰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보면 뇌파가 안정파 경향을 보여요. 변하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게 근원을 치료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뇌파를 끊임없이 확인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뇌파를 갖다 계속 확인을 합니다. 제가 한방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양방 선생님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뇌파를 갖다 검사하고 리딩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자, 롤란딩 뇌파 치료에서 더 중요한 거는 뇌파를 정상화시키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2년 이내로, 2년 정도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내에 단축시켜서 정상화시키는 것. 이게 치료의 목표로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롤란딩 뇌전증에서 합리적인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부상 위험이 있다면 항경제 사용해라. 부상 위험이 없다면 항경제 없이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라. 항경제 사용하지 말고 유발 요인 제거하는 건 첫째 가정 내에서 앞에 말했던 세 가지 유발 요인을 자가 관리해라. 그다음에 자연요법이나 한방 면역요법을 이용해서 유발 요인 제거 치료해라.
보다 더 적극적이라면 뇌파를 조기 안정화시키기 위한 뇌면역 치료를 진행하라 해라. 방법은 면역 치료, 뇌면역 치료, 한방 면역 치료, 비타민 미네랄 치료, 그리고 식이요법도 있어요. 식이요법까지 결합시키면 하면서 정기적인 뇌파 검사를 통해서 효과 유무를 판단해서 조기의 뇌파가 안정시킬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야 됩니다. 자, 제가 롤란딩 뇌전증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빨간 글씨를 해놨어요. 그냥 다음에 연결될 강의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시키고 싶은 거는 소아 뇌전증에는 무수히 많은 롤란딕 사촌 뇌파가 있어요. 이게 롤란딩 뇌전증에 제가 한정해서 논문을 갖다 이야기했는데 실은 소아 뇌전증의 한 7, 80% 정도가 이 롤란딕의 사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또 기회를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란딩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오늘 정리해 볼게요. 100% 자연 치료입니다. 뇌 손상 안 가요. 항생제 사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유발 요인 제거하면서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한방 면역 치료나 비타민 미네랄 요법을 이용해서 아이의 뇌파 안정을 갖다가 조기에 이루기 위한 치료를 같이 병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